알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부활대축일을 맞았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은총 많이 받으시고,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드시는데,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부활 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활 기쁨을 참 10배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이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부활의 기쁨 100배 맛보기. 100배 맛보기인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복음북상에서 100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고, 이 10배 좀뭐 크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면 될지 모르겠네요. 목이 굉장히 마를 때, 엄청 마를 때,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만족감이나 그 시원함이 굉장히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은 결국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연결이 되는데, 아, 많이 죽어야 되는구나. 많이 낮춰야 되는구나. 많이 내놓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부활의 열매만 가지고 기쁨을 누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부활이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알렐루야 하니까 뭐 그렇구나 하는 그것이 이제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우리 예입니다만은, 올해 좀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굉장히 우리는 낮추고 죽이고 해야 그것이 더 다가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물론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사순절에 준비해서 그러면 더큰 부활의 기쁨을 맞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또 제가 공부할 때 부활 대축일을 맞지요. 맞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또 정말 인상 깊은 그 부활을 맞았지만은,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그때 부활 성냥 미사를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님이 집전하신 미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사제라도 같이 미사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교황과 복사들 부활 미사 드리고 우리는 참여하는데, 아무래도 참 교황님들이시고, 또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하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또 아름답지요. 성가고 또 여러 가지가 뭐 독서고, 독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다 놀이를 하고 하는데, 제가 신좌석에 앉아서 또 미사를 참여해도 참 크게 다가오고, 정말 부활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하나는, 제가 부재 때 신부님 도와서 부활 성냥 지냈는데, 아무래도 떨리고 그때는 또 부활 찬송 백수 때 노래하고, 그것이 한 40년이 됐지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공야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요즘 바뀌었어요. 그게 훨씬 더 요즘 좀 가사를 바꾸니까 했는데, 제가 부제때 열심히 노래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육자매 여러분, 부활 축하드리고, 우리 힘차게,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또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알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